확실히 폭파 직전, 30분 직전까지 청와대 관계자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은 유효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폭파 하루 전에 대통령의 담화,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서도 남북 경협과 남북 다시 대화를 말했었는데 이미 4월 전에 폭파 징후로 알고서도 청와대에서는 남북 경협과 남북 교류를 얘기했다라는 건 이재명 기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징후가 제대로 보고된 건지 혹은 이 징후를 보고도 에이 북한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너무 낙관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아예 북한이라는 상대에 대해서 오판을 했던 건 아닌지 왜 알고도 못 막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부장 말씀하셨지만 그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너무 그러니까 국정원이 너무 희망적인 보고를 해서 대통령을 기망한 거 아니냐 라는 발언을 또 어제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과연 청와대 내에서 정보의 수집, 정보의 분석에 대한 토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옳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묵살이 되고 어느 한쪽의 영향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 그 계속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장면 보셨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건물 폭파 장면 우연히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중국에서 건물을 폭파한다던가 뭐 이렇게 보면 저 건물 잔해가 저렇게 많이 안 튀어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15층짜리 우리 지원센터 유리벽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삭 내려앉는 그런 게 요새 해체 공법이거든요. 저 일부러 그 기존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지금 남측 니네가 봐라라는 식으로 일부러 저렇게 너무 많은 폭약을 갖다 놓고 터뜨린 거거든요. 파편도 치고 연기도 많이 나고. 파편 치고 연기 나고 소리 나고. 이렇게 하고 뭐 보도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에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스러운 거는 계속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우리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거고 대화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얘기해온 게 과연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과연 옳게 지금 분석과 옳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뭐 굳이 하나 붙이면 어제 뭐 국민소통 수석에서 굉장히 험한 말을 막 북한에 예. 대고 했는데 같은 시간 대통령은 또 인내하겠다는 또 다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분석이 돼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전에 과연 하루 한날 한시에 청와대 내에서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걱정마저도 있는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고 자칫 잘못 가면 사실은 안보 문제라는 돌아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 당국자들 그다음에 뭐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다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제대로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모셨던 차두현 박사님. 네. 청와대의 위기, 국가위기 상황팀 팀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하벙커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그렇죠. 지금 저 건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보면서 단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700억 원의 국민의 자산이 날아갔다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쨌든 남북관계에서 진전된 것들이 상징적으로 다 소멸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한국일보가 묻고 있는 건 이걸 알았는데 왜 못 막았냐는 겁니다. 그 일단 예 지금 그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자체는요. 저게 바로 그 이 그동안 2년 동안 이루어져 온 남북한 간의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그대로 정조준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폭파 효과도 극대화를 시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인민들한테, 자기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남북 대화는 당분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화하고 소통이 이루어진 장소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거는 그렇게 북한 주민들도 내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알라는 거거든요. 저런 그 입장이 사실은 직접 실제로 북한이 한라인을 통해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통보가 아니라 아마 성격으로 진짜 했다면 그건 위협적일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요. 그 적의 문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북한이
6월 초에 지금 그 6월 13일에 전면 단절하겠다는 김여정 담화 이전에 이미 예. 그 통전부 그 담화도 나왔고요. 그 앞에 남북 그 통신선 연락선 전부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더한 행동을 저질 수 있다라는 전조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벼랑 끝 전술은 적어도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실행으로 옮겨요. 예. 그래야 실제로 이제 허풍이 아니라고 보니까요. 분명히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면 지나치게 나이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경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이 외교안보 정책 결정 이론을 할 때요. 집단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룹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룹싱크가 어떤 거냐면 아 저거를 그 우리 지도자가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 결정 그룹 내에 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대세가 절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정보라든가 판단을 보고하지 않아요. 이게 이번 정부뿐만 아닙니다만은 한쪽이 가령 북한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믿으면 그 정보만 보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우려 걱정되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건가에 네. 대해서 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아마 저게 북한이 아마 일종의 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고 여전히 우리를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일부에서 이런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착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지금도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그 이 대응도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오늘 우리 패널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국일보의 보도, 북한이 정말로 우리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